풀박 차량은 카운티 버스입니다. 25인승 카운티 버스. 앞에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네요. 좌회전 들어가는데 마주오던 오토바이랑 꽝! 외국인 오토바이 신호 위반에 달려오다가 그런데 풀박 차도요. 여기서 어때? 아, 이때 황색 신호로 바뀌었어요. 정지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한 조금 뒤에 있겠죠? 얼마나 뒤에 있을까요? 뭐한 2m 정도 뒤에 있을까요? 이때 들어가다가 쾅. 이 사고에 대해서 풀박차 잘못이 있을까요? 이럴 때 경찰과 보험사는 풀박차도 황색불에 멈추지 못했다. 정지선이 멈추지 못했다. 그게 신호 위반이다. 그래서 50대 50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설령 황색불에 멈추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황색불이고 저쪽은 빨간불이고 그럼 빨간불이 더 잘못한 거죠. 생차별 신호 위반이. 그래서 황색불이 한 상황에 따라서 20%냐, 30%냐, 뭐, 요 얘기는 왔다 갔다 할수 있겠지만, 50도 50이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요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보험사가 50도 50 얘기합니까? 외국인이 무등록이고, 무보험이고, 우리 보험사와 경찰은 50도 50 주장하고 있다고요? 허허, 참,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우리 보험사와 경찰은 50대 50. 상대는 보험사가 없죠. 무보험이니까. 이런 게 50대 50이에요? 말도 안 되죠. 저는 100대 0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색불 들어왔을 때 운전자 눈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보고 있죠. 운전할 때 여기 보고 하나요? 버스 운전하면서? 여기 보나요? 이 25톤 버스예요. 사진이 없군요. 25톤 버스. 25인승 버스, 카운티 버스, 네. 학원 버스, 그 25인승 있잖아요? 거기서 운전할 때, 이렇게 보면은, 황색 신호 들어왔을 때나 벌써 정선 통과한 거로 보이는 거죠. 불과 한 2m 앞에서 정선 들어오는데, 그리고 설령, 그걸 봤다 한들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멈춰요? 당연히 못 멈추죠. 달려도 속도가 있는데. 그래서, 100대 0이. 100대 0이어야 되죠. 나는 멈출 수 없고, 신호에 따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이에요. 황색 신호 켜졌을 때, 저기서 아무리 급제동 해보세요. 교차로 중간에 갔었지. 그때 아무리 급제동 하더라도 역시 사고 납니다. 오토바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급제동 하면 바로 쓰나요? 1초 후에 브레이크 잡혀요. 그 1초 동안 차가 굴러가요. 어차피 똑같이 사고 나요. 그게 100대 0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여쭤봤습니다. 풀박버스 신호위반 아니고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94%. 둘다 신호위반이게 50대 50이다 5%. 가끔가다 요쪽 견해. 아, 저거 누굴까? 저거 보험사랑 경찰관인 것 같다. 그런 표현들이 가끔 있던데요. 요 5% 이분들이요. 이분들은 2m 앞에서 황색불 켜지면 정지선에 멈추나요? 손 들어보세요. 왜손못 들면서 신호위반이라고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걸왜안 지켰냐? 그게 신호위반이죠. 저건 그냥 딜레마전도 아니고요. 슈퍼 딜레마전입니다. 신호위반 아닙니다. 이거 담당 조사관, 교통조사관 멈출 수 있나요? 못 멈춰요. 그러면 그 교통계장 못 멈춰요. 서장님 못 멈춰요. 지방경찰청장 못 멈춰요. 경찰청장 못 멈춰요. 대한민국 멈추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신호위반이라 하는 겁니까?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